안녕하십니까. 현족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실TV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한 4시 반 정도 됐네요. 네. 저도 비록 지금 쿠팡 이츠에서 라이더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쿠팡이 일거리 창출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기여한 공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쿠팡 택배 그 물류 창고에서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장덕준 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나이가 25세의 네, 젊은 나이입니다. 아무리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야간 근무에만 투입을 시키고 사람이 과로사로 숨지 이렇게까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감히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쿠팡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버리면 쿠팡 측의 과로사는 인정을 해버린다는 뜻인데, 쿠팡 측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측이 전액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렇단 얘기죠. 지금 쿠팡 라이더스에게 절반인 0.9%의 산재보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을 덜겠다는 뜻인데, 아무리 특고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사측의 의무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떠한 해명, 근거, 관련 법령 따위를 전부 무시한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쿠팡 측에서 보고 있다면 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쿠팡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람의 소중한 목숨은 결코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쿠팡 측은 조속히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길 바랍니다. 쿠팡은 대기업으로서 물론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고 장덕중님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쿠팡 측은 본인이 스스로 그런 노동을 통해서 과로사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 장덕준님의 희생을 결코 묵인할 수 없습니다.
쿠팡 측은 아직까지 유족 분들에게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사과를 한다면 쿠팡 측이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측인 쿠팡, 모든 책임은 쿠팡에게 있습니다. 인력 관리 또한 쿠팡이 해야 될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현실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현실TV의 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